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의 부동산 여행입니다.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계실 듯한데요. 저도 오래간만에 고향에서 힐링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제 고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산과 물이 있는 시골 마을을 다녀왔어요. 지금 보시는 곳은 신동 저수지입니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그 너머에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물건이에요. 물건을 보러 가는 길에 가로수가 너무 예뻐서 담아봤습니다. 그럼 빠르게 달려볼까요? 눈이 울렁거리시면 눈을 감고 5초만 계세요. 왼쪽에는 저수지가 펼쳐지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의 물건이에요. 여기는 금산 남일면이에요. 남일면에 왔고 위로 가면 모랭이 마을 12폭포 고추를 이렇게 말려 놓으셨네. 아, 가을에 볼 수 있는 거죠.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면. 네, 마을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아스팔트로 전부 다 해놨고요. 여기 금산입니다. 신동길이고요. 신동리였나 그랬던 것 같고, 금산은 인삼이 유명하죠. 그래서 인삼밭이 좀 보이고, 이렇게 냇가도 깨끗하게 전부 해놨습니다. 물이 잘 흐르고 있네요. 대나무 숲이 있고요.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산은 그렇게 안녕하세요. 예. 네. 산은 높지 않습니다. 대지는 91.96평이니까 92평 정도 되네요. 91.96이니까 한번 물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고구마, 고사리인가? 고사리 같고요. 고구마 줄거리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벽화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매화꽃 같은데. 지금 여기가 이제 경로당이네요. 마을 쉼터. 지금 물건은 바로 요겁니다. 예. 마당도 좀 있고요. 그리고 옛날 집인데 좀 개량을 했네요. 예.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길가 옆에 이렇게 터져 있고요. 저기 앞에 보면 정자도 있네요. 범죄 없는 마을 1991년, 96년, 2003년, 2007년, 2008년까지 예, 이렇게 지정을 해줬나 봐요. 네, 마을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조용함 그 자체였고요.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그럼 한번 쭉 둘러볼게요. 여기는 옆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고요. 국유지 도로로 되어 있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마을 회관이고요. 큰 도로로 들어오는 길을 보시고 계세요. 정자도 보이네요. 길 옆으로 이렇게 손수 다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축대를 많이 싼 것 같진 않고. 여긴 옆집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지금 여기가 예,
창고식으로 만들어놨고 흙벽이 그대로 있네요. 이쪽으로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옆집도 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담벼락이 경계가 되는 것 같고요. 뒤뜰에는 장독대와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가꾸면 작은 텃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장독대 옆에는 수도도 빼놓으셨네요. 밑에는 시멘트로 블록으로 좀싼것 같고요. 그래서 튼튼하게 진것 같진 않고, 예, 그냥 나름 다 손으로 해서 축대를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아, 뭐 주인 어디 가셨나? 주인이 저 오토바이 온갔나 어디 가든 오도 안 해요? 몇년 동안? 아니요, 어디 한 달은 안 와, 한달한더 달? 안 왔는 게왜 봐, 이거 붉은 게. 그러니까요. 예. 조금 살더니 어디로 가고 없어, 남자분 혼자 사셨어요? 예. 아, 그래서 나왔다 그래서 한번 구경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안 오신다 그러네요. 마당 있고 여기 앞에다 텃밭 가꿔도 될것 같고요. 앞에다 수도를 이렇게 잘 해놨네요. 거미줄이 그냥 조그만 연탄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장독대가 있고 보일러실이네요. 저희가 보일러통도 보이고 석가래 그대로 있고 뒤에는 이렇게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장독대가 있습니다. 여기도 옛날 건물 벽체가 그대로 있고요.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갈 것 같고 사람을 안 사신다 그러네요. 지금 지붕 상태는 예, 한지는 좀된것 같습니다. 적어도 계속 오래 쓰시려면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지붕 상태 처마는 그리 좋진 않아요. 오래된 것 같아요, 한지. 여기가, 글쎄요. 화장실 정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광. 요즘으로 얘기하면 창고죠. 창고가 될것 같고, 그렇게 쓸것 같습니다. 방은, 글쎄요. 방은 두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창고가 있고, 집이 있고, 마당이 있고, 딱 살기, 조촐하게 살기 좋고요. 여기는 작은 마을의 중심이기 때문에 마을 해관도 있고요. 해도 잘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하늘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 집 구들장.
구들장을 다 걷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을 보일러를 설치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긴데.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요 집이요. 지금 안 살잖아요. 나 저 귀가 먹어서 잘 못 알아듣어. 아, 여기. 응? 여기 집 방 몇 개예요, 방? 방? 응. 저 방 두 개 썼는데. 아, 이쪽 나왔어. 그 사람이 와서 만들었어. 두 개로 하고 두지 하나 있고 그랬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오면서부터는 그렇게 그냥 막 내리비리를 해놨어. 그냥 쭉 그냥. 아, 그럼 방이 하나네? 그렇지. 그냥 다 터진 거네. 그 부엌도 있고 그냥 방으로 쫙 원룸. 아, 그러면 방이 두 개고 주방 부엌이 있었는데 그냥 쭉 텄네. 그냥 하나로. 바닥에 보일러도 새로 깔았죠? 연탄. 연탄 보일러? 응. 기름 보일러도 있던데? 연탄 저거 해봤잖아. 아,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 화장실. 우리 집에 가서 보면 비어요. 아니, 아니. 화장실 안에다 새로 만들었어요? 네. 밖에 화장실 아니고 집 안에 있어요, 화장실? 이 사람도 있을 걸 요구? 이 아랫방도 화장실. 아, 그러니까 집 일자로 쭉 만들고 화장실도 안에 있어요? 이제 큰 집도 있고 큰 집도 화장실 있고 큰 방도. 아, 화장실 두 개예요? 여기 짜. 아, 저거 왼채 있잖아, 왼채. 아, 안에. 이것은 행랑채고. 아, 요 행랑채에도. 저건 이제 몸채고. 누가 여기서 살래도 못 사는데? 아, 여기 빈집 많아요? 빈집 다 이제 다 이제 모두 샀지. 빈집은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무엇이가 대전서 왔다 갔다 하대. 집도 그냥 큰 채 방 있고 여기 행랑에도 방 있고. 방 있고. 그럼 그 방이지. 그 사람이 사러 쓴 게 방이고 부엌이고 그냥 그렇단께. 이제 알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잘 보셨나요? 할머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대문 옆 행당체에 방이 있는데 화장실과 연탄 보일러가 있는 듯하고요. 본체에는 원룸 형태의 방과 주방 그리고 화장실, 기름 보일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주 건물로 주택이 있고요. 창고가 두 동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상에는 소재 불명으로 하고 제시의 건물로 한 채는 450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2018년에는 기와 지붕으로 된 건물이 한 채 있었지만 현 소유자가 매입 후 2020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사와 울타리를 치셨네요. 아마도 지금 남아있는 행당체는 18.48제곱미터의 부석 건물 창고로 보이고요. 멸실된 건물은 부석 창고 22.44제곱미터인 창고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문제되면 건축물 부존재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마도 그냥 사용하시고 계시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처리해 주실 듯 합니다. 그럼 토지 경계 안내해 드릴게요. 빨간색은 본 매각 물건이고요. 경계는 잘 맞는 것 같지만 장독되어 있는 부분이 국유지 도로가 약간 들어간 것 같긴 합니다. 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굳이 측량할 필요는 없이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은 국유지 도로 및 국어로 되어 있고요. 도로에는 전혀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국계법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배수구역입니다. 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볼게요. 금산군청 소재지까지는 20분 걸리고요.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금산IC까지 22분 걸립니다. 그 외에 하나로마트, 보건소, 우체국 등 근처에 있어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럼 넓게 봐볼게요.
서울, 수원, 용인, 대구 모두 2시간 이상 걸리고요. 평택, 안성 1시간 50분, 대전 1시간, 전주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물건 정리하겠습니다. 법원 경매고요. 2022 타경 1404 3번 물건입니다. 꼭 3번 물건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22년 9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소재지는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동리 519-2번지입니다. 토지 91.96평, 건물 28.82평, 건물에는 제시의 17.94평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4,491만 7,410원이고요. 신권에 진행됩니다. 시세는 사실 거래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분은 2018년에 6,000만원에 매입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13만 5천원 정도 됩니다. 대지는 2016년에 마을 안쪽에 평당 10만원 정도에 거래되었고요. 글쎄요, 현재 거래된다면 토지 시세만 놓고 보면 최소 평당 15에서 20만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만 놓고 보면 평당 15만원일 때 1380만원이고요. 20만원일 때 1800만원, 25만원일 때 23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내부 수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오래된 건물이기에 글쎄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원 감정평가서는 토지 평당 28만 7천원으로 2640만원, 건물은 주택과 제수에 모두 포함하여 1800만원 정도 감정되었습니다. 이 물건 역시 약 4500만원조의 감정평가이지만 필요하면 지금 매수겠고요. 아니면 한타임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권리 분석을 말씀드리면 머리 아프실 것 같다,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면 크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살짝 봐볼까요? 현재 전입자가 있으나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에 혹시 임차인이더라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현재 이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입자는 폐문 부재, 소유자는 주소 보정 후 도달. 제 추측인데요. 아마도 전입자는 지인이거나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찰 후 처리 문제는 내용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만 줄이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시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